11호 태풍 힌남노가 곧 여수에 상륙할 것 같습니다. 파도 한번 보세요. 파도 보세요. 아주 무섭습니다. 파도 치는 모습 한번 보세요. 여기는 여수시 돌산읍 큰끝 등대입니다. 평소 때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요. 파도 한번 보세요. 빗소리와 함께 파도가 지금 서서히 지금 올려오고 있습니다. 여수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앞에 보이는 파도가 이렇게 바위에 부딪혀서 떨어질 때 마치 분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 아직 바람이 그렇게 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바람이 강할 때는요, 이 바위를 탁 쳐요. 그리고 나서 분수처럼 떨어지는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. 여기는 여수시 돌산읍 큰끝 등대입니다. 조금 전에도 관광객들이 인터넷을 쳐서 또 이렇게 구경하고 갑니다. 돌아갑니다만은 보세요. 내일 모레 정도면 이렇게 잔잔한 파도가 아주 성난 파도처럼 아주 등대를 멋있게 이렇게 치고 갑니다. 한번 보세요. 제가 볼 때는 전남 여수시에서는 돌산읍 큰끝 등대가 좋아요. 이런 데서 여름에 음악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죠? 음악회. 네, 바닷가에서 음악회도 해도 괜찮아요. 큰끝 등대 한번 보세요. 등대 가고 있는데요. 이렇게 개가 많이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보이죠? 상당히 많네요. 개가. 쉿. 이런 개가 많이 있습니다. 보통 하천에서는 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잖아요. 두꺼비들이 산으로 올라가는데요. 바다 개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산으로 올라가네요. 여수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. 여기는 여수 무술목 몽돌 일변에 파도치는 지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